네, 이제 울산 시립미술관 지금 이전시 씨. 이전시는 포스터인데 있죠. 친애하는 아연의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제가 들어선 곳은 인천시실입니다. 네, 울산 시립미술관 개관전에 왔다가 개방함으로 왔습니다. 찬란한 날들 울산 시립미술관 소장품전이시. 2층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네, 울산 시립미술관 소장품전시 전남동 작품입니다. 거북이하고 충분한 거북이 거북이
지속적, 영속 지속적인 원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원하면서 이것을 포장하게 됐고요. 여기 나오는 영상들은 세 개의 채널로 소프트로 영상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백남준 선생님의 주요 작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비디오 콜라지라는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비디오 클립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지역, 다양한 인종, 심지어는 현대미술부터 대중문화까지 이런 것의 다양한 비디오 영상 스크립트를 무작위로 잘라서 모아서 이제 콜라지 방식으로 영상 작업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이 거북 이제 등 껍질 위에 나오는데요.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콜라지의 특징이 비록 그런 작은 비디오 클립들을 모아서 콜라지를 하지만 그게 하나하나의 부가 모여서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체성을. 다시 말하면 비록 콜라지가 됐지만 각각이 주체성을 가지고 모여서 공존하고 연대해서 또 다른 확장적 주를 보여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남준 선생님 작업의 특징이 다양한 지역, 지구 만물을 연대해서 네트워크해서 또 다른 상호 공존의 상호 호혜의 어떤 유토피아적 세계관, 그런 것이 백남준 선생님 작업의 주요한 키워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새 물건들은 중국풀에 예전에 조선소가 있었고 거기 나오는 새 자재들 같은 거 만들었고요. 여기는 나오는 영상은 일본풀하고 일본의 도시가 나오는데 공동화된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회가 돼서 공동화된 도시를 촬영합니다. 거기에 갖고 있는 과거 역사적 번영과 기억 그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또 이런 패널들과 함께 우리가 도시 사회에서 산업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화된 도시의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 내므로써 다시금 우리가 삶을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아프고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은 작업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저스틴 에마라는 독일 작가고요. 이게 어떤 그 벌들의 생태학적인 어떤 그런 진도를 연구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벌들들 서로가 생태학적으로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이 하나의 유기체적인 조형물과 교감을 하게 인터랙티브로 함께 만든다고 봅니다. 이건 AI 성격의 작업이고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업이고요. 독일 작가의 작업입니다. 그렇게 지나칠 때마다 약간씩 반응만 하죠. 이 구체에서. 이 구체라고 할 수 없지만, 인물로 만든 하나의 복잡한 구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전시하는 저희 스프레션 구체다. 지하보는 이제 여기에서 예의상 하나씩 보여주신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사람상 구체, 구체도 이 사람은